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유한의 회계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어, 성령 충만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예배국에서는 눈을 쳐다봅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합시다. 아멘. 정말로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 어떤 사역이나 또 어떤 일에...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의문과 갈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 우리들이 하는 사역과 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 같아 보이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교회는 오지만 나의 일상 생활에서는 참 행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또 간혹 성도님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처럼 신앙 생활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나 중심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저는 다민족 사역을 합니다. 또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많은 다민족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다민족들이 뭐라 하냐 손가락을 위로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대부분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민족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또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또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성령님께서는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사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저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너무나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과 다섯 가지 확신을 알고 있는 여기 계신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남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곱 가지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와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 살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망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선택됐다는 이 것에 감사하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자라 하면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강단에 쓰면 성도님들이라는 단어보다 전도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 그럼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 전도자 아닌데요. 성도인데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전도자입니다.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 특별한 거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는 열매를 맺는 체험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또그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랄 정도로 이들이 영접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교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 분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각자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캠프 현장에 보면 말씀 시간에 이상하게 말씀 시간에는 도착을 못해요. 하지만 말씀이 끝나면. 신기할 정도로 딱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무엇이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더라도또 캠프를 나가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들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언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베소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돌아가면서 잠시 배가 예배소에 머물 틈을 이용해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와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아볼로가 그랬듯이 요한의 세례만 알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에 당도하였을 당시 예배소의 제자들은 비록 복음을 들어 믿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들의 성령에 대해서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죄를 회개하는 회개하는 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니우치는 단계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에 대해 알기는 아는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의 답이 무엇이었죠? 방금 읽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 에베소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 시대는 또 저희들의 주변에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성령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또 우리들의 현장에 현실 현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타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전전 주인이 아니죠 전 전에 살던 사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집을 보더니 너무나 어쩐지 너무나 밝고 좋다면서 목사님이 사셨기 때문에 흑암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너무 편하고 너무 짐이 밝다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목사님 이렇게 좋은 집을 얻었으니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이번에 좋은 집도 얻어서 너무 좋은데 이사 날짜도 하나님의 은혜로 손 없는 날로 정했다고 <laughs>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저도 손 없는 있는 날이 뭔지 압니다 권사님이십니다 너무나 흑암이 없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했다라고 더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웃기지만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내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손이 있건 없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삿짐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사장님께서 방에 제 침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길래 제가 침대 머리를 이쪽으로 놔둬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팔짝 뛰면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그쪽은 북쪽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 머리는 동쪽으로 가야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쓸데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으니 동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관없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놔둬달라고 하니 영 이상하듯 계속해서 투덜대시면서 놓더라고요 이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사단의 것에 우리가 계속 속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무너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탄의 장난에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제자들은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더라면 성령이 계셨음을 알았을 것인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주인 신앙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에도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고백이 안 되시는 분은 정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24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만 운동 2025운동 또 사대 운동이 삼인일조 운동, 사천 망대 운동, 이삼칠 치 운동, 권력 전도 운동이 바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또 예수는 믿지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불완전한 성도님들에게 이 운동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시며 답을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 운동 형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 그냥 듣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예원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이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직까지 이 운동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본론 1대지 말씀 제목처럼 성령 충만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237나라 5천 종적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과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올바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민족들을 만나 대화해 보면 이런 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대화의 90%가 문제예요. 문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문제 속에 있을 거면 왜 한국에 온지 이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게다 문제예요. 뭐만 하면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언어의 어려움, 불법 체류자의 어려움, 문화적 사회적의 어려움, 음식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담임족들은 돈을 벌러 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지 못해요. 쉬는 날 없이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건강에 문제가 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강 상태만 악화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또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데 또 혹시 이 월급을 받을까 해서 일은 그만두지 못하겠고 너무나 아픈데도 몸부림을 치며 현장에서 일을 하는 다민족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민족들은 불신자가 아닌 저희 다민족위원회 또 우리 예외국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물론 한국에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어 돈을 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들은 돈을 벌러 왔어요. 돈을 버는 게 우선순위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언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민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분의 다민족이죠. 이처럼 구원의 감사가 없다 보니 오직 물질과 성공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주일만 되면 이이 이유 저 이유 정말 그다음 주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유를 들지 기대가 될 정도로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는 것은 뭐 그렇게 이유와 핑계가 많은지 다음에는 어쩔 때 제가 한번 맞춰와요 이번에는 이번 주는 저번 주는 이걸 핑계됐으니 이번 주는 이걸로 되겠다. 하면 정답입니다. 그럼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맞춘 것 같아서 좋은데 좋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말씀 우선순위가 아닌 나 중심, 선거 중심, 물질 물질 중심에 빠져 있는 다민족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민족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불신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외에 또 다른 것에 집중하며 다른 종교, 우상, 점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민족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통진에서 캠프를 도는데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전도사님이 가니까. 나는 절대 복음을 안 받을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너, 내가 이랬어요. <laughs> 경고합니다. 저는 나는 절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서 갔습니다. 한번 다음에 또 가면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 이러한 다민족들에게, 또 이러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힘을 주는 것이 우리들이 전도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너무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틀린 것, 다른 것에 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남이 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 한명한 한 명에게 주신 미션인 것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진 현장도 보면 어, 그렇게 오라오라해도 안 오신 몇 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오시게 되셨냐?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축구하다가. 그래서 다른 분이 이러더라고요. 잘들 보라고, 다치기 전에 오지 말고 멀쩡할 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잔인하다 제가 <laughs>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원 구원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237나라 5촌 종족 보음 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미션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감추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유리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얻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올바른 말씀 전달입니다. 4등전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느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니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자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사도 바울에 순종하자마자 순종했다라고 나오죠. 하지만 만약에 즉시로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은사와 은혜는 없을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의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혹은 우리 선생 아볼로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등 세례를 받는 일을 뒤로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은혜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순종보다 더 빠른, 더 빠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저희들이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의 인간은 뒤로 미루어야 될 일들은 급히 서두릅니다. 안 해도 될 일들은 급히 서둘러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대연하며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서 성취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전달하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와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제자들에게 확인해보고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안수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생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순전 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사건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은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우리가 해야 할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제자들처럼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제자들의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영원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느냐? 제자를 삼는 것에는 영혼 구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도 함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 삼을 때또그 제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번 주 말씀처럼 현장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올바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나는 너무나 참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어 하지만 현장이 없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담적들과 불신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알고 있어도 적용할 현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캠프를 시간상, 경비상, 혹시 해외 캠프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통진이라는 좋은 현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다 다민족이요, 다 다민족. 우리 오늘 그 통진 현장을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통진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 버스를 타고 다민족 성도님들이 캠프를 오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버스 타고 통진까지 옵니다. 이 나, 더운 날씨에 또 알바를 끝나고 시간 맞춰서 통진 현장에 옵니다. 그리고 이 통진 캠프 현장에 캠프 팀 나이 나이가 어떠하신지 압니까 평균 나이가 63.5세입니다. 63.5세라고 꼭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63.5세. 이런 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말씀을 전달하러 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천둥이 부나 비가 뭐 엄청 쏟아져도 이분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진 어 잠깐 보겠는데요. 보십시오. 63.5세답지 않습니까? 다음 넘겨주시고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현장에 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다음 어 이렇게 언어도 안 되는데 그냥 손짓 발짓으로 어, 전도진 안아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박난 이장로님, 다음 또 다음 이렇게 또 한글하는 한글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스리랑카 여자 세 분이고요. 어, 다음 그리고 네 여기는 또 저기 방글라데시 마트에 또 우리 권사님이 가셔서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다음 네.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상관없습니다. 더워도 나와서 말씀을 선보하십니다. 또두 번째 사진은 2년 동안 한국에서 연수하러 온 콜롬비아 공군, 공군이죠. 어, 우리 공군인데요. 중령 안드레스 갈비스라는 우리 성도님입니다. 이제 자기 시기가 끝나서 돌아갔지만 연수가 끝나서 돌아갔지만 지금 콜롬비아 가서 그 공군 어, 이렇게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언 의 흐름으로 어,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선교사님들 외에도 이런 다민족들이 다민족 위원회에 속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런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안드레스 갈비스라는 콜롬비아 중령입니다. 2년 동안 저희 예배국에서 훈련 받았고요. 그다음 어,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어, 이런 공군 지어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죠. 예원교회라고 마크도 있습니다. 제가 안 시켰는데 저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읽을 것입니다. 사진이 맞습니까? 네, 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 이것처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현장으로 나아가면 현장의 제자들이 만나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전도자분들이 기도의 비밀과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숨겨진 영적 문제를 올바른 말씀으로 해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전달할 때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만나게 되고 또그 제자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왜그 역사를 체험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우리들이 전도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 하나도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를 만나는 성령 충만의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지금 휴가철 시즌에 있습니다. 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많이들 그래요. 어디로 휴가를 갈까, 어떻게 갈까, 연구하면서 좋은 곳으로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연도는 후회 없는 휴가를 갈수 있을까? 정말 노력들 많이 하십니다. 보면은 좋은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휴가 비용도 시간도 얼마든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죠. 일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힘든 것들을 휴양지에 가서 쉬면서 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고 어린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어딜 가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현장을 본다는 것이죠. 오직 나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의 소리에만 반응할 것이고 또 물질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재미있게 보던 프로그램 엇이냐 군인 위문 위문 예능 프로그램인 오정의 무대였습니다. 오정의 무대. 너무 옛날 얘기 하나요? 어떤 분들은 저 목사 외국에 서온고 맞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오정의 무대 안에 있는 그리운 어머니라는 그 프로그램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 군부대 어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본인의 어머니가 맞으면 휴가까지 가는 특혜를 받게 되는 어, 그런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자가 본인의 어머니가 맞으면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하면은 엄청 많은 군인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맞던 아니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조건 무대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어머니도 보고 싶어서겠지만 그 휴가라는 한쪽에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나 우리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본인의 어머니가 맞다라고 자신있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목표하며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역을 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한 곳에 어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는 예원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는 예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령을 받았으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때 불신자들은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는 군인들처럼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와 희망이 없어요. 정말 이 한국에서 사는 다민족들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거의 동물처럼 일만 해요. 아파도 불법 체류자라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약국에서 약몇개 먹는 걸로 버티고.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대와 희망,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께 모든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피서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이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불신자들과 다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음성의 귀를 기울입시오 성령의 음성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아직 성령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예언 교회를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의 목적이 제자를 삼아 영원 구원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예원의 전도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